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친구끼리 인증샷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은 시장직 상실에 따라 선거운동 보전 비용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환 이행 여부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박경기 전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천안시티 FC가 K리그2 입성 2년 차인 2024 시즌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천안TV가 이번 시즌을 결산해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설비가 2027년 12월까지 천안에 들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11월 18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매년 수능날이면 날씨가 추워져 수능 한파라는 말도 있지만 올해 수능날 날씨는 예년에 비해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친한 친구끼리 인증샷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등 MZ세대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 중앙고와 아산 설악고 등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 주변에는 입시시간 훨씬 전부터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교사와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교사들은 제자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월봉고 수험생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월봉고 화이팅! 현장엔 지역 정치인들도 나왔습니다. 충남도의 유성재 의원은 중앙고를,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은 설악고를 각각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수능생들에게 응원드립니다. 우주의 온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길 빌겠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은 MZ세대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고 몇몇 수험생들은 친구와 함께 인증샷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면접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는데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서 예비 서울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학부모들도 함께 나와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우리 현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자 화이팅! 화이팅!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에서 천안 지역은 수험생 6,460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지난 11일 천안교육지원청은 관련기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수험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은 시장직 상실에 따라 국가의 선거운동 보전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박 전 시장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 전 시장이 개인정보라며 비밀에 붙였기 때문인데요.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지난 6일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최대 1억 8천여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기탁금 1천만 원을 더하면 박 전 시장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돈은 약 1억 9천여만 선입니다. 한편 아산시장 재선거에 드는 예산은 총 28억 7,200만 원인 것으로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모두는 시비입니다. 사실상 아산시장 재선거에 30억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산시 선관위는 뜻밖의 이유를 들어 박 전 시장의 보전금 반납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좀 안 좋은 일로다가 이렇게 당선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금액이나 이런 거 개인정보라고 해서 좀 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국가의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 전 시장이 국가의 보전 비용을 반납했는지에 대해선 시민 감시가 필요합니다. 시민들 역시 선관위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8억 그 대선 할때 드는 비용 그것도 시민 입장에서 아깝고 네, 이 지금 시정 공백도 아깝고 그런 상황인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청관위에서 오히려 더 밝혀줘야 할 부분 같아요. 선관위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끝까지 추진해서 받아야 되죠. 어쨌든 뭐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네. 세금이고. 천안TV는 박전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가 창단 첫 리그 준우승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홈구장인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잔디교체 공사 중이어서 구단은 승강 플레이오프 홈경기를 치를 경기장을 물색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티FC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흔쾌히 구장 사용을 허용했다는 후문인데요. 하지만 천안시티FC 서포터즈는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시즌 눈부신 선전을 통해 K리그2 2위를 기록하며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충남 아산FC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 플레이오프의 홈 경기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산 구단은 지난 9월 말 일찌감치 올 시즌 홈 경기를 마쳤습니다. 바로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의 잔디 교체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팀이 예상외로 선전을 펼치는 바람에 정규리그가 끝나고 나서도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고 이를 대체할 경기장을 찾는 것에 구단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산의 명예 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타지가 아닌 충남에서 홈 경기를 치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박 시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산 구단으로서는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요, 아산이 그 운동장에 잔디를 다 가늘하고 공사를 했어요.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할수 있는 홈 경기장이 없어가지고서 천안으로다가 1차 협의를 해서 천안에서 좀 혜택을 주시면은 같은 충남권이니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타지 가든지 아니면 청주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운동장을 대여해서 써야 될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안시에서 시장님께서 같은 관할에서 같은 지역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해갖고 K 승낙을 해주셔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천안 시민들께서는 경쟁 상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좀 너그럽게 받아주셔가지고서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천안의 축구 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천안시티FC 서포터스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충청남도와 아산 구단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9월 말 홈경기가 끝난 직후부터라도 경기장을 차분히 물색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천안 구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공공연히 천안 아산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팀 팬들 모두 그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아산 구단은 마지막 홈경기 이후 충분한 운동장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으며 기다렸다는 듯 천안에서의 경기 추진을 위해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이러한 천안 시민들과 축구 팬들의 여론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천안 구단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라면서 이것이 팬들에게 위안이 될수 없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은 재임 시절 특혜 종합선물센트라며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지난해 8월 박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과 지역 교육계는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패소 판결 근거는 지자체 재량권이었습니다. 즉,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 집행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해지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킴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고, 유사체 재량만 언급하면서, 환경부의 결론이 맺어져가지고, 저희로서는 좀 순간이 어려운 그런 판단입니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은 박경기 전 아산시장 재임 시절 이루어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음에도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시민사회와 아산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김희영 전 의장은 단식 농성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에 이 같은 전후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 판단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결론은 그거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시장 일반적으로 다 그냥 뭐 삭감하고 없어버린 거를 법에서도 지켜줘야 되는데 법에서는 그걸 안 지켜주고 그냥 뭐 시장 재량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 재량을 벗어난 그런 개인적인 그 일탈에서 벌어진 거지. 네, 송남중학교 방금 아카데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현장을 아시는 분이 판결을 했으면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어린이들에게 억울함을 주고서 그걸 법으로서 또 판단하는 함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과 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변호인과 상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23년 K리그2에 입성한 천안시티FC는 올해 2년차 시즌을 맞았습니다. 천안시티FC는 올해 11승을 거두며 지난 시즌 13위에서 4계단 뛰어오른 9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주축 공격수인 모따가 16골을 넣어 K리그2 득점왕에 오르는 등 천안시티FC는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천안시티FC의 2024 시즌을 최영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프로 2년차를 보낸 K리그2 천안시티FC가 앞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김태환 감독이 부임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착실히 시즌을 준비했던 천안은 첫 경기였던 부천전 승리 후 무려 8경기에서 3무 4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무승 징크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전반기 동안 여러 선수들을 고루 기용해 팀에 알맞은 조합들을 찾아갔고 그 결과는 강팀인 수원삼성 원정에서 거둔 시즌 두 번째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은 특히 올 시즌 홈경기에서의 승리와 큰 인연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거둔 11승 중 8승이 원정에서 거둔 승리였고 단 3승만이 홈경기 승리였던 겁니다. 이 때문이었을까 천안은 올 시즌 축구팬들 사이에서 원정 깡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즌 막바지 내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내다봤던 천안은 그러나 중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9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프로 원년 최하위에서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시즌을 보낸 선수들은 내심 아쉬움도 있었지만 내년을 위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뭐 작년보다 성적이 좋았던 거는 둘째치고 조금 더 팀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선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더 나은 성적을 하고 올 시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제일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올해는. 개인적인 목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베테랑이기도 하고 최고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팀이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남기고 시즌을 마무리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순위 또 조금 더 나은 경기력 또 조금 더 좋아진 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천안에 들어섭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남서구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과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삼성전자는 천안 제3단지 내 부지에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천안의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구축합니다.
삼성전자와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반도체 공정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천안 제3산단 내 삼성 디스플레이 28만 제곱미터 부지를 임대해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비 증설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양산하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패키징 기술을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시도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천안시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입니다. 기업이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천안시는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등록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 차량을 판매한 일당 4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검거한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한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뒤 다시 훔쳐와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 차량을 판매한 조직원 4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 중 17명을 구속하는 한편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52대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법규 위반 및 자동차세 미납 차량이나 절취한 차량과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 차량을 확보해 이를 SNS를 통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판매책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에 미리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놓고 강제로 차를 회수한 뒤 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이번 대포차 판매 조직 검거는 지난해 3월부터 외국인 마약 유통사범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포착해 마약사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함께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간 유통됐던 무적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좌 개설이 미뤄지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분실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 13일 도내 15개 시군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당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군 다문화센터를 통한 국가별 통역사 지원에 협조하고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단체 계좌 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국 일정을 은행 측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천안 성성동 호수공원 일대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스타트업협회 등과 함께 2024 스타트업 미더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 내 스타트업 기업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충남형 유니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10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총 4,4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를 불문하고 관내 도심과 시골 지역까지 음주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경찰은 단속 결과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음주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술 약속이 있을 경우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 후 다음 날엔 충분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월이었죠. 제41회 천안 시민대상 교육 학술 부문에 선정되신 최순규 전 천안 청수구 교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늦게나마 저희 이렇게 천안 시민대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좀 늦었지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천안 시민회상 교육학술 부분에 뽑아주셔서 고맙고요. 또한 그 수상식도 성대하게 열어주셔서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32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정말 학생들의 생활 지도, 스카우트 활동, 문화재 현장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천안 시민회상 수상의 영광을 안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공직 생활 또 회상하시면 어떠세요? 예, 한 33년 가까이 전 근무를 하였는데요. 참 세상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퇴임한 이후에도 가끔 수업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네. 저는 그 33년 동안 가장 그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된다면 답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지도 측면이죠. 천안에서도 4개 학교에서 학생 부장교사를 역임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가 안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사히 잘 건너온 것도 참 다행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의 그 인성 또한 그 생활 지도에 대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스카우트 활동입니다. 예. 그 대원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그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자립심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심에 대해서 많이 교육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네. 많은 어떤 교육과정 속에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배우는 산지식이 정말 올바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또한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천안시에서 잘 봐주셔서 예. 시민회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그 과목이 예. 제가 이제 미술 맞습니다. 저는 뭐 들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또 안식년 때 고고학을 좀 배웠습니다. 또한 제 취미가 저 사진, 또한 여행 작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미술교사로서 학생들을 이제 대학교에 실기로 많이 보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실기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현장 체험학습 문화재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뭐 고급 미술학과라든가 뭐 큐레이터과 그다음 만화과 그런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곳에 가서 상당히 그 문화의 다변성을 저 느꼈고요. 그 대학교 간 학생도 상당히 만족하는 것을 많이 피드백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진로도 예. 많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의 그럼 교육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사실은 교육 철학이 뭐 큰 건 아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요새 뭐 아는 만큼 뭐 느낀다고 해서 감성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행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 과정 속에서 많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취득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참 학업에 많이 이렇게 치이고 그렇죠. 수동적이어질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올해 천안 시민회상 교육학술 부문에 선정되셔서 그만 또 어깨가 이제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예, 이제는 뭐 학교를 떠나서 지역사회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백석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백석동의 그 발전협회에 제가 좀 유연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백석동의 당면한 문화적인 것을 조금 관여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백석동 자치회에 이제 그 내년부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제가 퇴임 전후로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미술사 강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수강생들을 모시고 예. 전국 단위로 이렇게 그 답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주 그 호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활동을 좀 더 확대시켜서 또 많은 사람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가 또 아주 수능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그런 시대만 남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꿈을 펼쳐보세요.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여담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또 전화를 받으실 때마다 백석동 최승규입니다.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모르셨을까요? 예. 하여튼 요 질문 좀 가볍게 좀 대답 좀 하겠습니다. 아마 입에 닿은 모양인데요. 아마 제가 군생을 할 때도 그 뭐 실중대 최소입니다. 때로는 작전 상황실 최중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입에 붙었고요. 또 바로 이제 교직에 나와서 학교에서도 어떤 어느 학교 무슨 과 누구입니다 했던 것이 입에 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퇴직했지만 이제 최소 단위 제 소속이 백석동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백석동을 붙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백석동 최승규 선생님 이제 다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남겨놓고 예. 있어요.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의상에서 저를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천안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시간에도 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제가 대신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국이라 그러면 아마도 문화적인 것이 선진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예술교육을 가르쳤던 입장인데요. 문화적인 선봉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뭐 충남연맹 스카우트라든가 한국미협, 한국사진작가협회, 또한 충남한코협회에서 계속 작품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천안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한국화라든가 또 사진 작업 또 요번에 그 쓰게 된 뭐 나를 찾아가는 문화여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11월 20일 날에 천안시 신부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이 엽니다.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그 찾아오시는 그 시민들께 100분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제 책을 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일해주셨다면 이제 천안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빛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공적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방패막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이 첨단화돼 개인정보가 한번 노출되면 무한대로 확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개인정보는 당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때 종종 개인정보 보호란 벽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 사례가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으면서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운동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얼마만큼의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반납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가 개인정보의 벽에 막히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잣대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적 검증을 받아야 하는 공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방패막이 삼아 시민 감시를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신소영이었습니다. 천안TV는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